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주식대가 오서진 이사입니다. 자, 오늘은 박셀바이오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박셀바이오 오늘 마이너스 8.42%의 하락세가 현재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전에도 대응 영상을 좀 지속적으로 올려 드렸을 겁니다. 자, 아무래도 좀 최근에 이격이 좀 이렇게 벌어졌기 때문에 좀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가격권에서 이탈을 할 경우에는 좀 매도가 필요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 관련해서 이제 영상을 시청하고 대응을 하신 분들이라면은 뭐 모두 잘 대응하셔가지고 지금과 같은 이런 손실은 좀 회피하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보시면은 코스피 지수도 좀 이렇게 오르고 있고 코스닥 지수도 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 시장 내 많은 종목들이 현재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렇게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다는 거는 아무래도 현재 시장에서 소외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무방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좀 눌림감도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번 시간에는 박셀바이오의 추가적인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청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주식대가에서는 이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장중에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실시간 라이브 방송 같은 경우에는 저희 쪽 VIP 회원님들께서 참여하시는 서비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구독자분들에게도 종목들을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시청 가능하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잠시 저희 매매 내역 좀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실시간 라이브 방송 포트인데요. 보시면은 11월 달은 52종목의 수익 청산 완료했고, 그리고 12월 달 같은 경우는 51종목의 수익 청산을 완료했습니다. 자, 그리고 1월 달, 이달 같은 경우에는 22종목의 수익 청산 완료한 그런 상황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렇게 51종목 수익 청산, 이렇게 오른쪽은 또 이제 손절이거든요. 13종목 손절. 저희 주식대가 라이브 방에서는 목표가도 잡아드리고, 그리고 손절가도 같이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말씀드리는 데만 따라오시면 충분히 이렇게 수익이 더 많은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하시면서 이제 상승 종목을 받아보고 싶다, 종목을 뽑는 게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주식대가 라이브 방 시청해 주시면 될것 같으시고, 또 시청하시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은 구독 눌러주신 다음에 이제 유튜브를 접속을 하시면은 주식대가 실시간 라이브 방송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방에 접속을 해주시면은 그 안에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뭐 시간 나실 때 접속해주시면 되시고, 그 전에 앞서서 이제 구독 눌러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참여하실 분들 참여해주시고, 박셀바이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셀바이오 최근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보유하신 분들께서 매입 단가가 다들 다르세요. 뭐 이럴 때 밑에서 사셔가지고 지금 문의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위에서 사셔가지고 문의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밑에서 사셔가지고 문의 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통화를 해보면은 좀 마음이 편안하신 것 같으세요. 마음이 편안하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위에서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완전 멘붕에 빠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입 단가에 따라서 이렇게 좀 심리적으로 다른 포지션을 잡아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제 모두 아시겠지만 박셀바이오는 MK 치료제를 활용한 간암 치료제에서 이제 현재 임상을 진행 중인 그런 상황이죠. 이제 임상 1상에서 완전 관회가 4건이 나와주었고, 임상 2상에서 완전 관회가 1건이 나와주면서 기대감이 크게 작용했던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자, 과거에 이제 신라젠이라는 종목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간암 치료제 관련해서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었는데, 이제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임상 2상에서 완전 관회가 1건이 나와주면서 당시에 15배가량의 주가 상승세를 나타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장을 하고 올해 1월까지 약 30배가량의 주가 상승이 나와주었기 때문에 이제 완전 관회가 많은 만큼 기대감은 더블로 작용을 하는 모습이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지난 1월 달에 이렇게 피크를 친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차익 물량이 쏟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사실 주식 투자 오래 해오셨던 분들이라면은 학습 효과를 통해서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과거 이제 신라젠이라는 종목 역시 앞에 말씀드렸듯이 간암 치료제 팩사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받아왔지만, 결국에는 글로벌 임상
삼상에서 실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주가 역시 상당 기간 프리미엄이 빠지면서 지금 현재는 거래 정지에 들어간 그런 상황인데, 일단 거래 정지 같은 경우에는 그 외적으로 다른 이유가 있긴 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상승세가 나와주었던 만큼 임상에서 실패를 하면서 이렇게 프리미엄을 모두 반납을 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물론 박셀바이오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완전 관회가 많이 나와줬던 그런 종목이니 만큼 뭐 임상 결과 역시 더 좋을 수는 있긴 하지만, 간암 치료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글로벌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임상 3상에서 실패하는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관련해서 현재 박셀바이오의 간암 치료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불확실성 요인들이 매우 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런 불확실성에 베팅을 해야지만 이후에 수익을 더 크게 낼수 있는 것이 주식 투자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올해 상당폭 이렇게 크게 올라와준 상황이니만큼 지금 당장에 굳이 이런 리스크를 맞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체계적인 대응은 수반이 되어야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번에 무중에 있었는데, 바로 지난 금요일 날짜로 해서 무상증자가 완료가 됐습니다. 시장에 이제 무상증자 물량이 나와주었고, 또 지금 매도세가 나와주고 있는 이런 물량 같은 경우에도 그 무중 물량이 대부분일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무중을 기준으로 해서도 포지션이 좀 엇갈릴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돼요. 이제 기준일이 12월 29일이었는데,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본다고 했을 때, 이 밑에서 담아왔던 주체들이 무중을 받은 이후에 현재도 수익권일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이 투자 주체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이제 본전이 온다거나 했을 때 물량을 털어낼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남아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위에 매수를 하신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매도하기가 썩 쉽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이미 손실이 크게 발생을 했고,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좀 시청을 하시면은 박셀바이오에 대해서 뭐 희망적인 내용이 있는 만큼 계속해서 존버를 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하지만 요 밑에서 담아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내 매입 가격이 본전이 온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물량을 쏟아낼 수가 있다. 이 말은 즉 수요와 공급을 따져봤을 때 공급이 더 많아지게 된다고 하면은 주가는 내려올 수밖에 없다,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재료적인 측면과 수급적인 측면을 모두 봤을 때,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무리하게 홀딩을 이어나가면서 이후에 어떤 재료가 나오겠지 하고 기다리시기보다는 지금 현재 적정 구간에서의 엑시트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주가 차트를 보면서 대응을 좀 잡아드려 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이 종목에 대해서는 현재 과매도 구간은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날짜 기준으로 이제 중심선인 21 이평선과 약 26%의 괴리율이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주식이라는 거는 이런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이런 선들을 중심으로 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다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하단으로 20% 이상 괴리율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으로는 단기간 과매도 된 부분은 맞다라고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전에 제가 영상에서 매수 의견을 드렸던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제가 이 종목을 매수 의견을 드렸던 게 바로 이때였습니다. 보시면은 날짜가 9월 25일이죠. 9월 25일에 이렇게 매수 의견을 드렸었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좀 많이 이렇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박셀바이오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은 과매도 된 부분이 많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솔루션 당시에 이제 제가 추천드렸던 영상을 잠시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실 텐데 이것도 정말 많이 올려드렸죠. 자, 바로 요 날입니다. 보시면은 9월 25일 하나솔루션 일출이 머지않았다 이렇게 해서 영상을 좀 올려드렸는데, 뭐 이후에 계속해서 수익권이었어요. 계속해서 수익권이었고, 이후부터는 대형 영상 계속 올려드렸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박셀바이오 역시 지금은 기술적으로는 과매도 된 구간이 맞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단기간은 반등은 기대해 볼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침 해당 가격권이 지난 12월 30일 날 캔들의 저가 부근이기도 해요. 이때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갭상승이 나온 이후에 이제 세력들이 어느 정도 가격 관리를 한것 같은데, 이런 라인들은 주요 지지 라인으로 또 작용할 수 있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방송을 촬영을 해드리면서 약 15만 300원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15만 원을 지켜주는 게 매우 중요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5만 원을 혹못 지켜주고 이탈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이런 기술적으로 좋은 가격권에서도 돌려주지 못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온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가급적이면은 박셀바이오는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렇게 갭이 발생했던 구간이 무너지게 된다면은 이 갭을 메우러 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응 이후에 저점에서 다시 좀 안정을 찾았을 때 다시금 진입해보는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단으로도 대응 지점을 잡아드리자면은 일단은 마찬가지로 갭이 떴던 구간을 활용을 할 건데, 일단은 이런 갭이라는 게 지지라인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탈을 했을 경우에는 주요 저항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목표가는 바로 요 지점으로 잡아보도록 할 텐데, 지난 1월 4일에 시가 부근으로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만 1,000원으로 이제 지금 가격이 나와 있는데요. 약 18만 원 정도 잡고 상단으로 요 가격권에서 일부 입절을 하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바람직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혹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준다고 하면은 지난 1월 4일 캔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 고점 가격권에서 이후에도 수차례 저항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1월 4일의 고점 구간 약 21만 원 정도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은 우리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당장은 재료가 좀 시장에 많이 나와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재료에 따라서 아무래도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저점에서 담아왔던 주체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확신을 가지는 구간에서 물량을 또 넘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체계적인 대응은 수반이 되어야 한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하방으로 15만 원 구간 체크하시고 상단으로는 18만 원 구간, 8만 원 구간 1차, 21만 원 구간 2차 이렇게 잡으셔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대응을 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요 종목 제가 앞에도 대응 영상 올려드렸던 게뭐 요런 라인에서 계속해서 매도 의견을 드렸었는데, 결과적으로 빨리 엑시트 하신 분들 많이 손실을 좀 줄이시는 그런 결과가 좀 나와주었을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도 좀 충분히 업사이드가 나와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들을 고려하셔서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고, 아무튼 이제 오늘 가격권은 단기적으로는 또 감에도 된 부분은 맞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가지고 기술적으로 좀 튕겨주는 구간에서 대응을 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 영상에서도 계속 제가 언급을 드렸겠지만 올해 주식시장도 매우 좋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막 달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올해 시장 제2의 박셀바이오 그리고 제3의 박셀바이오는 계속해서 나와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은 이런 종목들 얼마든지 저렴한 가격권에 매수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격이 벌어진 구간에서 매수들 하지 마시고 다음에 기회를 잡게 된다고 하시면은 상승 초입 구간에 진입들 하셔가지고 이렇게 높은 수익 챙겨 가시길 바라겠고, 박셀바이오로 손해를 보신 분들이라고 하신다면은 꼭요 종목으로 원금 회복을 하겠다 하시기보다는 이렇게 좋은 종목들이 앞으로도 시장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현금 잘 준비하셔가지고 이후에 기회를 도모해 보시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다 한다면은 저희 주식대가를 이용해 보시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마침 최근 시장에서도 저희 주식대가에서는 솔루스 첨단 소재라는 종목을 수익 청산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또 최근까지 좀 높은 주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보시면은 이렇게 확인 가능하실 거예요. 솔루스 첨단 소재 많은 분들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서 수익을 가져가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단기 스윙으로 진입을 했고, 이제 또 주력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주가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12월 달에 저희 주식대가로 와주신 회원님께서 이제 변화 과정을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셔가지고 이 부분 잠시 보여드리면 설명 좀 드려보자면은, 자, 바로 이 회원님이시거든요. 보시면은 12월 3일날 저희 주식대가에 가족으로 와주셨고, 이제 주린이라는 닉네임을 이용을 해주시는 분이신데, 주식 투자하신 지 1년 미만이시다 하시면은 다 주린이시겠죠.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을 시작한 지 3개월 정도 됐는데 잘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시작을 했다가 엄청난 손실을 입었습니다. 적금도 깨고 애들 학원 보내려고 모아놓은 돈도 많이 써버렸네요. 총 자본 2,800만 원에서 현재 마이너스 1,000만 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보고 절실함과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요청을 드립니다. 도움을 받고 원금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그 이후에는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수익을 냈으면 하고요. 이렇게 저희 쪽 말씀 주셔서 두 종목 추천드렸어요. 두 종목 추천드렸는데, 자, 수산중공업과 SC엔지니어링 했죠. 수산중공업이 12월 달에 추천을 드리고 엄청 많이 오르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죠. 근데 이 종목은 저희 주식대가에서 현재는 가지고 있지는 않은 종목이라서 이 종목은 패스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SC엔지니어링,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 주식대가에서 현재
180%가량의 수익권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련해서 요 회원님의 변화 과정을 좀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SC 엔지니어링 이때 당시에는 34% 수익이 발생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수익금은 310만 원을 달성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사님만 믿고 잘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자, 그리고 이후에 저희 쪽에 또 보내주셨는데, 보시면은 SC 엔지니어링 수익금이 580만 원, 수익률은 63%를 달성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저희 쪽에 또 보내주셨는데, 보시면 SC 엔지니어링 이렇게 확인 가능하시죠? 99.97%, 그리고 수익금은 910만 원. 고맙습니다. 끝까지 믿고 갑니다. 아직 매도 걸지 말까요? 라고 저희 쪽에 문의 주셨고, 다음 주 월요일 정도 보고 하시죠? 라고 답변 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이날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을 절반의 매도 신호를 전체적으로 보내드렸는데, 절반을 매도하고 나서도 570만 원의 수익금을 챙겨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수익률은 125.83%. 그러니까 이 회원님은 저희 주식대를 오셔가지고 혼자 손실 보신 마이너스 1,000만 원을 모두 회복하시고 그 이상으로 수익을 가져가셨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회원님 외에도 이제 SC 같은 경우에는 저희 주력 종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데, 자, 이 회원님 같은 경우에는 SC 엔지니어링 이제 절반 매도했을 때 저희 쪽에 보내주신 건데, 1,000만 원 매수하신 다음에 매도 금액이 2,000만 원이시죠? 그리고 손익 금액은 1,000만 원이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때 같은 경우에는 100% 수익 구간에서 절반을 매도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남은 절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거의 2,000만 원가량의 수익권에 위치해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원님은 저희 주식대가 오셔가지고 3,000만 원의 수익을 챙겨가셨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이 회원님은 SC 엔지니어링 이렇게 확인 가능하실 텐데, 수익률이 이제 164%시죠? 근데 지금은 더 오르셨고요. 자, 평가 손익이 4,400만 원.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한 5,000만 원 이상 수익을 챙겨가셨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 회원님은 이제 투자 금액이 좀 크셔가지고 수익도 많이 나셨는데, 보시면은 4억 정도 가지고 저희 주식대에 오셔가지고 11억을 만드셨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평가 손익이 6억 6천이십니다. 보시면은 149% 이렇게 수익 나신 걸 확인할 수 있으실 텐데, SC 엔지니어링 이렇게 확인 가능하실 거예요. SC 엔지니어링. 브레인 콘텐츠 ICK 유바이오로직스도 저희 종목들이 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브레인 콘텐츠가 최근에 더 올라서 거의 한 70%가량 수익권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 회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때 당시에는 저희 쪽에 보내주신 게 6억 6천이셨지만 뭐 7억 이상 벌어가시지 않았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요 회원님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희 주식대가 이용하시면서 약두 달간 집한 채값 벌어가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원금 회복도 도와드리고 뭐 몇천만 원 이상 수익도 내드리고 많게는 뭐 6억 7억까지 수익 내드리는데, 저희 주식대가 이용하신 서비스 비용은 얼마일까? 정말 저렴하게 서비스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서비스 표인데요, 보시면은 실시간 라이브 방과 직장인 메신저 반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실시간 라이브 방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44만 원, 두 달에 55만 원, 네 달에 88만 원 이렇게 서비스를 도와드리고 있고, 가장 많이 이용을 해주시는 게 두 달짜리 상품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에 SC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들이 바로 라이브 방에서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중에 영상 시청하시면서 이제 메신저까지 같이 하시는 상품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직장인 메신저방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영상 시청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컨텐츠로 한 달에 33만 원, 두 달에 44만 원, 네 달에 77만 원 이렇게 서비스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용 메신저와 문자를 통해서 서비스를 도와드리고 있는 상품이고, 주력 포트 같은 경우는 스윙 종목들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느 정도 일정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저가에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박셀바이오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익이 막 크게 벌어진 구간에서 매입을 하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싼 가격권에서 진입을 하기 때문에 수익도 크게 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달짜리를 가장 많이 이용을 해주시는데, 두 달짜리 기준으로 하루에 7,300억불로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커피 한두 잔 가격인데, 하루에 커피 한두 잔이면은 저희 주식대가를 통해서 원금 회복도 하시고, 뭐 1,000만 원도 버시고, 그리고 뭐 4,000만 원도 버시고, 많게는 7억까지도 벌어 가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 뭐 결과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재테크인데, 이런 부분들 좀 어렵다고 하신다고 하면은 충분히 저렴하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올해 주식시장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 가입 상담 관련해서는 아래 이 번호로 하셔가지고 성함 하나 문자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상담 도와드려가지고 바로 선별된 종목들 받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박셀바이오, 지금 현재는 사실은 대응이 필요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려드린 영상들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시길 바라겠고, 혹시라도 내일 음봉으로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반드시 리스크 관리가 수반이 되어야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말씀드린 내용들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후에도 이 종목 대응 영상 올려드릴 수 있으면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 눌러주시길 바라겠고, 결과적으로 주식은 누가 대응을 잘하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 관련해서 반드시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고, 이후에 종목들 매매하실 때는 매입 단가,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단가에 따라서 포지션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입 단가 신경 쓰셔가지고 매매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